자, 유도기는 이제 중요한 게 전동기가 중요하죠. 응? 발전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자, 발전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은 자, 전동기의 원리부터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보시죠. 원리는 자, 뭐가 있을까? 바로 자, 이런 거가 있었죠. 이게 이제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었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 자, 이제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바로 원판에 요기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어떻게 요기 기전력이 생길까? 아라구 원판을 자석, 여러분들이 구리 원판이야, 구리 원판. 자, 구리 원판은 자석에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자, 구리는 자석에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구리는 자석에 안 붙어요. 그러면은 여기 원판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자석을 어떻게 했어요? 자석을 이렇게 해서 자, 자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 들어간다. 이게 원판이야. 그러면은 이제 오른손 들어보자. 오른손 들어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요게 B지? B. B. 자, 요거, 요거. 그러면은 이 자석을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은 요게 뭘까요? 요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해봐. 자, 들어가고 심주고 그러면 한 손가락 어디로 가? 여기로 가지? 여기로 뭐가 생긴다? 여기로 바로 기전력이 생긴다 하는 얘기가 자, 기전력이 여기 생기는 거 이해돼? 자, 그래서 내가 자석을 원판에 자석을 움직여주면은 원판에 자석을 움직여주면은 원판에 자석을 움직여주면은 여기에는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다시 원판에다 뭘 움직였어? 자석을 움직였어? 그러면은 원판에 뭐가 생긴다고?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거지? 자석 이동 속도 기전력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전력이 생기면 자, 여기에 이제 무슨 전류가 흐를까요?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유도 전류가 이 자석에 흐르면은 얘는 힘을 받을 거예요. 자, 보자, 보자. 자, 그러면은 기전력 생겨서 여기에 이런 유도 전류가 이제 생긴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왼손 들어봐야지. 자, 왼손 들어보면은 자, 어떻게 될까? 자, 빨리 봐. 요렇게. 자, 요렇게 들어가지. 요거 나가지. 그러면 이제 이 원판은,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이 원판은 힘을 받아. 요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원판이 도는 거야. 자, 원판이 도는 거는 자, 바로 요거는 프레밍의 무슨 법칙이지? 바로 오른손 왼손 왼손 유도 전류가 흐르죠? 유도 전류가 흘러요. 유도 전류가 흘러서 뭐를 받아? 바로 이게 회전력. 회전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판이 도는 거다. 자,
곰팡이 도는원리 이제 이해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오른손 법칙, 이거는 왼손 법칙. 그래서 곰팡이 돈다. 응? 이거를 아라구의 곰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곰팡이 이제 어떻게 도는지 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곰팡이 도는 거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곰팡이 이해돼? 시험 문제야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은 내가 자석을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자석을 이쪽으로 해주면은 자석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있다가 얘가 이렇게 도는 거야. 알겠어? 자석 이렇게 하면 조금 있다 이렇게 도는 거야. 다시. 자, 자석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도 이렇게 도는 거야. 붙어서 도는 게 아니야. 응? 자, 다시. 자, 움직였지? 돌지. 왜 돌아? 힘을 받아서.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거하고 얘가 움직이는 건 똑같지 않아. 얘가 빠르고 얘가 좀 늦어.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슬립이라 그러는 거야.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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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슬립. 조금 느린 거다. 슬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응?